물에 꽂아놓으면 위로 파가 자란대요. 불 끌어가기 가위바위보. 알겠잖아. 한 번만 더 하자. 가위바위보. 짠. 일요일에 점심 12시밖에 안 됐네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무슨 난리가 났냐면 일단 날이 좋고요. 그리고 여기 건너편 콘도에 야외 수영장이 사람이 바글바글. 진짜 여름이 캐나다에선 소중하긴 해요. 그래서 샐러드를 하려고 양파, 파프리카, 양배추를 다졌어요. 소스 잘랐어. 여기에 좀 마요네즈 이만큼만 넣으면 되나? 색깔이 예뻐요. 후추, 후추 먹어봐야지. 오늘 아침엔 떡국을 끓일 거예요. 떡국떡 그리고 만두, 떡만두국. 아, 장난 아닙니다.
아침으로 먹을 샐러드를 싸려고요. 닭가슴살. 너무 급하게 막. 귀찮으니까 이것도 가위로 잘라주면 돼. 가위가 최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수수가 있어서 옥수수랑 그 다음에 이거 무순 집에 있는 그렇게 넣어줘요. 색깔이 예뻐. 엄마가 준 찻. 이렇게 하고 드레싱은 내일 뿌려줄 거예요. 일단 아침 끝. 얘는 점심용을 싸려고요. 내일 점심은 추억의 도시락입니다. 밥을 내일 도시락이에요. 두둥. 이거는 오빠가 무지에서 사온 젓가락이에요. 이거 좋아해요. 맛있겠다. 오늘 사람 되게 많죠? 혼자 갔어요. 진짜 배랑 같아. 짜잔. 오늘의 저녁. 두두두. 아, 짠. 파예요. 파 엄청나죠? 파가 자랐어요. 얘를 말입니다. 오늘 얘는 오늘 넣은 건데 이 뿌리가 있잖아요. 그 요 윗동만 잘라서 쓰고 남은 뿌리 부분 이렇게 담가놨어요. 이 세 개 담가놨는데 엄청 빨리 자라요. 원래 이게 없었음. 근데 이만큼 자랐어요. 일주일도 안 됐는데 곧 수확할 수 있을 듯. 장르물이 거의 90%야. 대부분 어두워. 어, 오빠 7월 좀 있으면 스트레인저 띵스 시작해. 7월 4일이잖아. 빨리. 집이 엄청 예뻐요. 약간 드라마에 나올 법하게 지었어. 그렇다. 어, 이 집에 여기 문이 너무 예뻐요. 짠. 내일 도시락은 양파 돈부리를 할 거예요. 먼저 진간장. 이거는 그냥 금방 끓잖아요. 이때 살짝만 푼 계란을 구워요. 맛있겠다. 파를 송송송. 여기에 청양고추를 매우니까. 오. 그래서 피자랑 치킨 시켜놨어요. 이거 오늘 카페에서 산 건데 오이랑 민트가 들어간 물이거든요? 근데 맛이 완전 수박물이에요. 수박물. 맛있어요.